짐다 싸고 강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밝아졌지 이거 지금 거리가. 네온 다켜 있잖아. 오늘 심야는 거의 달아나는데. 그치. 4월 2일 일요일 영목항이고요. 산물입니다. 문어 잡으러 왔습니다. 수심은 14m 정도 나오고 수온은 11.5도입니다. 표충선. 네, 스카이베이 앞입니다. 배들이 많이 나왔네요. 뭐 레저보트고 유선배고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이다 장관이야. 와 이동하나 보다. 철새인가 그지? 어렵습니다. 어려워. 지금 9시가 되도록 입질 한번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안에 있다가 안쪽에 배들이 많길래 추세를 몰라서 좀 하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깊은 쪽으로 그냥 사람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오 볼락이나 잡자. 아유, 볼락이나 잡아볼까요? 내 간다. 우와, 오리갱 껴라. 한번 나올 것 같다. 어, 한 마리씩 태우겠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낚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럭이 어렵네요. 오늘. 그냥 볼락 낚아야겠습니다. 문어 아니야 문어? 어? 우럭, 우럭이 아니라 문어죠. 일단 거의 이제 1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계란 먹고 초심 좀 찾아야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봐. 어떤가 소감. 겸허해지지 않아 이렇게. 어, 겸손해지고. 계란 좀 먹고 초심 좀 찾는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드롭봉! 왓! 이런 변인. 아 이거 초심 찾은 것 같습니다. 계란 아직 먹기 전인데 초심 찾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와요. 천천히 와. 네, 자연스럽게 뜨. 오 천천히 계속 뜨면 그냥 가면 알잖아 우리 이제 슬슬. 익었잖아. 아, 터졌다. 아이씨. 아. 아, 왜 그래? 전 없는 거 같아. 없지. 아, 이거 떨어지네. 내가 봐도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이건 진짜여야 된다. 그 있는데 있는 거 같아. 참 계속 가면 올라. 계속 가면 올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맞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올려 올려. 있다 맞아 있어. 계속 올려. 그냥 올려. 보지 말고. 계속 맞아. 나머지 공부 중인데 너울이 바깥쪽으로는 못하고 안쪽으로 좀 기어 들어왔습니다. 한 그래도 뭐 1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데 마지막 거 같거든 이거. 보여? 보인다 보여. 이야 씨 가슬기 하나 올라와. 아이고 그 고생 끝에 그거 한다고 일단은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네. 나머지 공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지 시각은 4시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꼭 막히는 시대인가 보지 또. 다시 로렌스 맵에도 안 나오잖아 이게. 로렌스 맵이 아니잖아 이게.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강릉항 잘 정리하고 복귀합니다. 뭐. 잘 수습해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에서 복귀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금호마린테크에서 AS를 그 신속하고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본체를 신품으로 교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낚시 3일 일정이었는데 어탕기에 문제가 생겨서 뭐 낚시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바로 복귀해서 에이스 택배를 보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제가 금호마린테크 그 정품 어탕기를 12개월 전쯤에 신품으로 구매를 했고 그 뭐 AS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부주의로 어탕기가 고장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AS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탕기 수리를 보내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는 뭐 최대한 솔직하고 뭐 솔직하게 이상 증세랑 뭐 사용해왔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 원인이 많이 이례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새 것으로 교환이 돼서 온 것은 어탕기가 결국 전손 처리가 되었다는 거고 이렇게 교환 처리가 된 건 그 금호마린테크의 큰 결심이 아니면은 쉽지 않은 일 같아서 지금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탕기 구매할 때 가격이 조금 더 싼 것을 찾고 뭐 해외 직구가 있기는 했다는 건 알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이든 타이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생겼을 때 수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다 경험인데요. 해양 전자제품이나 어탕기 구매하실 때는 정식 수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수리 기술이 다 있는 국내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이번 경험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AS를 신속하고 잘 처리해 주신 금호마린테크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어탕기 앞으로도 잘 활용해서 즐겁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